모기 꺼져. 모기 당장 꺼져. 우리 집에서 나가. 프로 열발러들을 위한 삶의 질 수직 상승 팬들을 추천하러 왔어요. 그날의 불쾌한 느낌이 싹 사라지는 그런 패드예요. 또 열감으로 올라온 붉은기도 샥 내려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새 올령 랭킹에 좀 보이더라고. 이거는 잊지 말고 꼭 같이 사셔야 돼요. 알았죠? 진짜 요만한 가방 들고 다녀도 얘는 꼭 넣고 싶다니까. 안녕하세요, 미우드 제이미포입니다. 더워 죽겠어요. 그쵸? 저는 사실 여름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름 꺼져! 제가 사실 여름이 온다 그러면 벌써부터 막 사시나무처럼 몸이 부드드드드 떨리면서 바로 북유럽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워낙 몸에 열이 그득그득 차있는 끓는 주전자 같은 체질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저처럼 지금 이 시즌에 제일 불쌍한 저 같은 체질을 갖고 태어난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프로 열발러들을 위한 삶의 질 수직 상승템들을 추천하러 왔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한번 추천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여성분들을 위한 패드 나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턱스 쿨링 패드예요. 이거는 여성 청결 패드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쓰시는지 아시겠죠? 패드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문대시거나 클렌징 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욕실에 놓고 사용하시지만 Y. Y존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패드입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일단 면이 엄청 부들거리거든요? 면부터 만져보시면 어머! 얘 약간 느낌 와. 라는 패드예요. 약간 그만큼 면 재질이 엄청나게 좋아서 우리의 Y존을 괴롭히지 않을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여성 청결 패드가 왜 좋냐면 얘가 자연유래 위치하젤이 함유되어서 Y존의 산도랑 보습을 함께 케어해줄 수 있는 패드거든요. 얘가 이름 그대로 쿨링 패드라서 Y존에 닦았을 때 그 느껴지는 시원한 쾌감은 여성 청결제가 따라올 수 없어요. 특히나 이런 시원한 느낌이 여름에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에 변기통 앉았다가 일어나서 휴지로 닦아준 다음 이걸로 한 번 더 마무리해주시면 정말 그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이 싹 사라지는 그런 패드예요. 한 번이라도 내 Y존에게 시원함을 선사하시고 싶은 Y존 케어에 진심이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름에 이 기초 케어템 이 두 개가 없으면 당신 뭐하고 살았어? 라고 물어보고 싶은 아이템들입니다. 바로 제 여름 화잘먹 스킨케어템들이에요. 먼저 마스크 하나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얘는 러뷰메 리얼 카밍 페어 시카 겔 마스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겔 마스크를 소개했잖아요. 그때쯤부터 저는 겔 마스크에 완전히 빠져있는데 그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겔 마스크는 우리의 모공 탄력을 위한 거고 얘는 바로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서 잔뜩 열받은 요 피부를 위한 진정 겔 마스크입니다. 요즘 시트 마스크 말고 이 겔 제형의 마스크팩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유튜버들도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요게 올영 랭킹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러뷰는 올영 랭킹템입니다. 1년 전에는 모델링 마스크팩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런 겔 마스크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만큼 수요도 얘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프로 귀찮러들 모델링 마스크팩은 쓰기 너무 귀찮은 거 아시죠? 저도 팩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개 쟁여놓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제 관리할 거야. 너네 딱기다. 이렇게 마음 먹고도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모델링 마스크팩이 피부 열 내려주기엔 굉장히 좋은데 기능성 효과들이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이런 겔 마스크 제형은 모델링 마스크팩보다 훨씬 간편하고 실제로 이 겔 자체가 에센스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흡수된다는 게 내 눈에 직접 보이기도 하고 피부에 직접 느껴지니까 더 쓰게 되더라고요. 피부 열감 굉장히 많으시거나 평소에 피부가 개복치 피부인 미우들한테도 엄청 잘 맞는 진정 겔 마스크입니다. 저도 조금만 밖에서 햇빛 싹 받고 실내 온도 후덥지근해지면 피부에 열이 그냥 오장육부에서부터 쫙 스팀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우들한테 제가 그동안 피부 열감 내려주는 거에 대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찾은 그 열감 내려주는 요물이 바로 요겁니다. 베이스가 또 예쁘게 깔려야 화장할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뷰 시카겔 마스크 사용하면 여름에 화장 먹는 그 느낌이 아예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릴스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피부에 싹 붙이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탱글한 요 겔 마스크 제형이 그냥 피부에 닿자마자 열이 싹 달아나버려요. 진짜 도둑놈 달아나듯이. 그리고 이 러뷰 겔 마스크 밀착력이 또 엄청납니다. 얼굴에 그냥 딱 붙어서
흘러내릴 생각이 없어 보여. 그리고 이 제품은 장시간 붙여도 마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 2-3시간 정도 붙여주면 에센스가 얼굴에 흡수되어서 시트가 이렇게 투명해져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이 겔 마스크가 그 사람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흡수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피부가 엄청 건조한 분들은 이 에센스 덩어리가 흡수가 샥 빨리 되면서 시트가 더 빨리 투명해진다고 해요. 이러니까 더 신기하고 믿음직스럽잖아요. 불투명한 연두빛이던 겔 마스크팩이 투명해진 거 제 눈으로 보고 나면 괜히 기분이 너무 뿌듯하고 막 신뢰가 간다니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다 사용했다면 피부가 막 축축 늘어져 있던 거 정리되어 있고 민감한 피부 진정되어 있고 열감으로 올라온 붉은기도 샥 내려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인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내에서 이거 샥 붙여놓으면 돼. 왜냐면 어차피 이거 3시간 동안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여행 갈 때 이거 비행기에서 붙이고 있으면 딱 너무 좋잖아. 그리고 하루 일정 다 끝내고 여행 때문에 지친 피부에 올려주면 정말 여러분 피부 컨디션 쫙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요 셀퓨전시의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입니다. 포스트 말론 아니에요. 아무튼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인데 얘는 뭐가 좋냐면 너무 많이 추천을 했던 패드라 우리 미우들은 알 거예요. 이거 봐, 에센스 뚝뚝 흘러지는 거 보세요. 이게 엄청 시원한 진정 에센스를 꽉 머금고 있는 정말 촉촉하고 야들야들한 패드예요. 제가 이거를 하도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추천해서 그런지 어느새 올영 랭킹에 좀 보이더라고. 죄송해요. 자이식 과잉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굴에 딱 붙이잖아요. 붙이자마자 열감 샥 내려가고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느낌. 그 수족냉증의 느낌을 얼굴에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좋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요. 열감 내리는데 진짜 직방이죠. 빙하수 쿨링 에센스를 담고 있는 패드라서 피부 온도를 일시적으로 정말 마이너스 5.7도를 내려준다고 해요. 빨리 피부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쿨링 패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감성 피부나 원래 열이 막 속에서 많으신 그런 트러블성 피부분들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을 패드라고 저는 장담드릴 수 있고요. 셀퓨전시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딩크림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365 하이드로 수딩크림인데요. 제가 요거 에스트라 라이브에 초대받아서 딴스바람으로 달려나가가지고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요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수딩크림이라 보습력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 많을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사실 겔 제형의 수딩크림 보습력 일단 의심하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젤 제형인데 엄청 쫀쫀한 겔 제형 크림이에요. 근데 이게 다 수분 덩어리고 이 에스트라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대표 더마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킨케어 제품 만드는 기술력은 정말 뛰어난 거 맞습니다. 수분 앰플 사용하는 것만큼 속 건조를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수딩 크림이었어요. 얘도 쿨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착 꺼내서 멋있게 발라주면 흡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수딩 크림입니다. 여름에 아무리 건조함이 심해도 무거운 거 잘 못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밖에 덥다 보니까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수딩 크림이죠. 그리고 컨디션 추천합니다. 여름에 겁나 열받은 일 많아가지고 술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컨디션 추천할게요. 짜자자자짠짠짠 빤스 아니고요. 브라즈 아닙니다. 요거는 바로 머리에 쓰는 쿨링 모자예요. 쿠팡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모양이 굉장히 킹받죠? 요게 보시면 안에 보냉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대체 어떻게 쓰고 뭐에다 쓰냐 하시는데 저는 사실 두피에 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걱정돼요. 사실 진짜 온 것 같기도 해. 열 많은데 붙임머리까지 하니까 열이 빠져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통이 진짜로 평소에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 두피 열 관련해서 모든 제품들을 다 찾아보다가 팟빵에서 발견했던 제품인데 냉동실에 한 30분 넣어놓고 딱 꺼내서 이렇게 쓰시면 모양은 굉장히 웃기나 두피 열을 싹 내리면서 열 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두통이 싹 날아가요. 이거 냉동실에 20-30분 정도만 넣어놓고 그냥 바로 꺼내서 쓰셔도 돼요. 두피 동상 걸릴까 걱정은 전혀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멀진 않더라고요. 진짜 우리 프로 열발러들은 오늘 추천했던 아이템들 중에서 이거는 잊지 말고 꼭 같이 사셔야 돼요. 알았죠? 마법의 소라고동 낀 것 같은 요 모자. 자, 그리고 바디 스프레이 하나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쿠팡에서 샀어요. 쿨 아로마 바디 스프레이인데 대체 어디서 누가 만든 건지 정체는 모르겠지만 얘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 바디 스프레이냐 하시면 오늘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아니면 난 밖에 지금 있었는데 햇빛이 나만 쫓아다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지금 막 옷을 다 벗고 싶어 미치겠어 그럴 때 본인이 지금 더워 미치겠는 부위 예를 들어 요 목 이렇게 뿌리시면 되거든요. 뿌리면 호랑이 파스 뿌린 것 마냥
목이 확 시원해지는데 이게 약간 여기다가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것처럼 확 시원해지는 쿨 스프레이입니다. 물론 시간이 막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보부상들은 사실 가방 큰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곳에다 그냥 깊숙이 넣고 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오늘 오랫동안 장시간 외출해야 될 때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런 쿨 스프레이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걸 또 어디다 사용하시냐면 대화를 하다가 사람을 열받게 할 때 그때 그냥 가방에서 싹 조용히 꺼내셔서 마음 건강을 위해 가슴에 한번 뿌려주세요. 진정되게. 그리고 두피 토닉 추천할게요. 요거는 라보에이치 그 탈모 관련 샴푸 정말 잘 만드는 그 샴푸 브랜드에서 나온 헤어토닉인데 시즌 한정 제품이긴 한데요. 사라지기 전에 빨리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칠성사이다랑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인데 두피를 샥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헤어토닉입니다.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간지럽다, 평소에 너무 열감이 많다, 자극을 많이 받아서 또 진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 사서 슬슬 나를 좀 열받게 할 때 탁 툭툭툭툭 뿌려주시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냉감테라피 아이스 데오 시트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열이 많으니까 프로 열반러로서 밖에 1분 정도 나가있으면 어? 뭐야? 샤워했던 거 아니었어? 나 혼자 착각이 들 만큼 땀이 그냥 바로 박연폭포 마냥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시트입니다. 특히 겨드랑이 막 땀나고 땀 냄새나잖아. 냄새나는데 또 사람을 어떻게 만나. 만나기 전에 이렇게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샤워하고 싶은 부위에 쓱 닦아주시면 샤워하고 온 것처럼 땀이 샥 닦이면서 그 끈적이던 느낌 싹 사라지면서 정말 몸이 다시 상쾌해지거든요. 끈적임이랑 냄새까지 싹 사라져가지고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요만한 가방 들고 다녀도 얘는 꼭 넣고 싶다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줬던 프로 열반러들은 이제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름이 지나가기 전 말복까지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열받아도 사람한테는 열받지 말고 화이팅! 미우들 화이팅! 그러면 안녕!